안녕하세요. 오늘은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. 제가 식물에 많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인데요. 과산화수소수는 물에다가 산소원자가 하나 더 붙어서 만들어진 무기화합물입니다. 약산성을 띠고 있고요. 이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은 이게 3%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거거든요. 근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35%라는 게 적혀 있어요. 그거는 원액인 과산화수소를 3%를 희석한 그 물이 35%가 들어있다 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는 과산화수소 원액이 3%, 그러니까 이미 희석이 다 된 물이에요. 여기 겉면에 보면 뭐 질세척, 탈취, 구강세척, 인체에 그냥 그대로 희석하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근데 이 과산화수소에는 아세트아닐리드라는 물질이 있어요. 그거는 사람 몸에 안 좋은 물질이거든요. 그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미세하게라도 들어있기 때문에 인체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사용하긴 괜찮아요. 그러나 다량 사용은 안 된다는 점,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. 그럼 이 과산화수소수가 어떻게 식물에 작용을 할까요? 과산화수소수는 살충도 합니다. 뿌리파리를 없애줄 수 있어요. 살균도 합니다. 세균 억제를 해주고 그 세균도 소독을 해주죠. 그리고 흙 소독도 해줍니다. 그리고 산소 공급도 해주죠. 산소 공급을 어떻게 하냐면요, 이 과산화수소수가 햇빛과 열에 닿으면 산소와 물로 분해가 됩니다. 그러므로 화분에 주었을 때 해를 보면 산소가 발생하여 뿌리에도 산소 공급 역할을 하고요, 약간의 열을 내면서 뿌리 발근에 도움도 줍니다. 그래서 네, 산소 공급 그리고 뿌리 발근에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면 각 개체별로 한번 사용하는 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요즘 화분에 뿌리파리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. 어떤 때는 베란다 창문에 뿌리파리가 하얗게 죽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. 뿌리파리에는 4대 6 또는 5대 5로 물에 희석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. 저는 더 아주 심하다 싶으면 더 농도가 짙게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저는 식물이 죽진 않았어요. 가끔 식물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자주 사용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하고요. 그리고 이거를 한 3주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면 박멸이 되는데, 이것만 사용해선 박멸이 되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이 성충이 알을 낳잖아요. 알을 낳으면 부화하는데 계절마다 다르지만 15일에서 21일 정도 걸립니다. 그러면 화분 흙에 물을 주면 알은 죽일 수 있어요. 그러나 밖에 나온 성충이 또 거기다 화분에다가 알을 또 까겠죠. 그래서 이거는 성충도 같이 함께 박멸을 해야 되는데, 그래서 끈끈이를 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. 끈끈이는 그냥 계속 놔두고, 이 끈끈이에는 성충이 달라붙게 하고, 그리고 이 과산화수소수를 5대5로 희석한 물을 화분에 한 두세 번 주고 나면, 제가 경험했을 때는 거의 다 많은 수가 박멸이 됐고요. 그리고 뭐 한동안 또 자연에서 키우다 보니까 한동안 또 없다가 또 나온다 그러면 그때 또 사용하고,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잎의 뿌리는 스프레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물을 사용을 할 때는 물 1리터에 약 10ml 정도를 희석해서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다 쓴 스프레이나 아니면 제가 사용하는 잎의 뿌리는 이런 스프레이에다가는 그 더 얇게 희석한, 왜냐면 이게 지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10ml에 물 1리터 정도
네, 희석을 합니다. 이런 화분에 겉흙에 가끔 세균 번식이 일어나고 곰팡이가 피고 그러잖아요. 그럴 때 이 화분 위에다가도 여러 번 분사를 해줘요. 그러면 어느새 사라진 걸 볼 수 있고요. 실제로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농도를 좀 짙게 해주셔도 됩니다. 이런 칼라 같은 화분에 건지용이기는 해도 물을 주면 습기가 꽤 차 있는 편이거든요. 그러면 뿌리파리가 생성하기 쉽습니다. 이럴 때도 물 주고 나서 그 위에 한 번씩 뿌려주면 효과가 좋고요. 이렇게 연하게 탄 물을 잎사귀에 뿌려줘도 아주 좋습니다. 화분에 이런 백화현상이 생긴 거 닦아내면 더 예쁘잖아요. 이거를 즐기는 분도 있지만 이거를 싫어하고 만약 닦아내야 된다 그러면 원에 그대로 묻혀서 닦아내면 효과가 있어요. 이것도 곰팡이 균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제라늄처럼 식물을 삽수를 해서 이렇게 저면 관수하는 그 물에 여기에다가도 희석을 해보세요. 그러면 물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요. 이게 뿌리 발근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, 참 좋아요. 뭐 이거 희석하는 부분은 사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식물에 큰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게 뭐 몇 대 몇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근데 너무 과하지 않게만 하면은 되고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물꽂이로 뿌리 내리려고 할 때 여기에다가도 넣거든요. 지금 보면 이 몬스테라에도 뿌리가 이렇게 나오게 발근에 좋거든요. 그리고 네, 장미허브 여기에도 저렇게 넣어가지고 뿌리 발근을 시켜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식물 키우면서 어디에나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희석한 물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물 보충할 때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면 효과가 좋습니다. 그리고 제라늄 삽수 잘라낸 부분이나 그 원래 목대 같은 부분 있잖아요. 거기는 원액을 사용해서 뿌리면 좋고요. 그리고 이렇게 희석한 과산화수소수 물을 입면에 살포를 해줘도 네,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저는 이걸로 뭐 지금 건강하게 다 식물이 자라고 있고요. 과산화수소수로 인해서 식물이 죽은 케이스는 지금 없었습니다. 사실 시중에 파만농 베노빌이라든지 티포라탄, 다이세넴 45, 코프로삭 이런 살균제가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. 근데 사러 가기가 번거롭고 또 농약사를 찾아가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자꾸 이런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들을 찾게 된 것 같아요.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상 그리고 제가 사용해 본 그런 농도거든요.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거 사용하실 때 조금씩 그리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 판단하지 마시고 병행해야 될 건 병행하시고 그리고 농도를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사용자분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물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라늄 키우면서 이게 저한테는 삽수나 삽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